네, 오늘의 신곡은 신유의 구시아입니다. 오늘 장르 이탈합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오늘의 신곡은 신유의 구시야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오늘 장르 이탈이죠. 재밌죠? 네, 자, 여러분은 나에게 구시야, 여러분은 나에게 최고야. 네, 자, 여러분은 나에게 딱이야.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시야 한번 가볼게요. 이 노래는요, K-모모 TV 드라마 오삼강빌라 OST 파트 17에 수록된 곡이고요. 정통 트로트예요. 이 노래는 정통 트로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음악 현장에서 말하는 완뽕이라고 해요. 그죠? 완뽕의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정통 트로트. 각양각색의 사연들을 안고 삼강빌라에 이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정이 들고 또 지나면서 마음을 열고 사랑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그린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TV 볼 시간이 없어서 시청을 못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다시 보기 있죠. 예, 다시 보기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저도 언젠가 시간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극 중에서 임규진 씨가, 임규진 씨 여러분 아시죠? 또 우리 노래 배우셨잖아. 인치환 선생님 아들이에요. 그죠? 예. 임규진 아버지가 인치환 씨가, 인치환 씨 아들이 임규진이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치환님은 인생은 한방 있잖아요. 인생은 한방. 예,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고요. 자,
박준이 부른 구시야를 그 드라마 중에서 임규준 씨가 부른 구시야를 신유 씨에게 좀 불러달라 해갖고 신유 씨의 노래가 된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신곡은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예, 여러분 구시야 최고야 딱이야 베리 베리 굿. 자 1절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 코러스에 뭐 들어가요? 예, 네, 이게 들어가죠. 처음에 한마디에 한 단어씩, 그러니까 한마디에 두 단어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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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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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그 다음에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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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가볼까요? 준비하시고. 저는 제가 들으니까 딱 신유 씨의 이 음정 그 리듬 같습니다. 구시야, 베리베리, 구시야, 예, 구시야. 자, 구시야, 베리베리, 구시야. 내려왔어요. 베리베리, 구시야. 그죠? 구시야. 자, 단어를 딱딱 끊으면서 단어를 정확하게 아. 굿, 이, 아, 오, 예, 정확하게 내주셔야 합니다. 굿시야, 굿시야, 베리베리, 굿시야. 예, 내려왔다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쉬고 샌데, 굿시야, 헤이, 베리베리, 굿시야. 자, 중간중간 쉼표 있어요? 중간중간이 아니라, 자, 굿시야 뒤에 쉼표 있고, 어디에? 구시야 뒤에 쉼표 있죠. 그 다음에 베리베리 쉬어야 돼. 베리베리 구시야 뒤에는 약간은 끌어주고요. 예, 자 한번 다시 가봅니다. 센데 구시야 헤 베리베리 에 구시야 오 나 홀딱 빠져버렸네. 자 나 홀딱 빠져버렸네. 난 홀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사가 안 뒤로 갔어. 난 홀딱 이렇게 돼야 돼. 딱 예 올라가 다시. 난 홀딱 빠져버렸네. 자 그쵸 가볼까요? 자긴 정말 딱이야. 뒤에서요. 딱이야. 여기 뒤에 보시면 딱이야. 자긴 정말 쉬고 자긴 정말 딱이야. 딱이야. 자 서스펜션이라는 기교로 약까지 끌어줬어요. 이이이야. 예, 다음 마디까지 끌어줘야 돼요. 서스펜션. 예, 자, 다음 마디까지 끌어주는 기교를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자, 딱이야부터 다시 한번 갈게요. 딱이야, 해! 장인 정말 해! 딱이야. 선물가. 예. 자, 선물 같은부터 갑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선물 같은 자 선물 같은 쉬고 인연이네요. 자 요에다가 밴딩 주고 네에요 네에 자 뭐 줬어요? 네 서스펜션 줬지요? 서스펜션으로 끌어줬어요. 인연 2년 2 2 2 2 내려왔다.
2년 이내요 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 고개를 흔들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선물 같은부터 갑니다. 치고 셋 넷 선물 네, 지금 뭐 오늘은 남자 키로 안 갔습니다. 2절에서 남자 키로 갈게요. 빵빵 끝에 예쁜이 얼굴. 자, 빵끝빵끝. 빵끝은 음이 많이 내려갔죠. 빵끝빵끝. 자, 예쁘게 웃을. 빵끝빵끝. 빵끝때는. 자, 빵끝빵끝. 빵 끝에는 자 다시 한번 네 빵 끝에는 다시 한번 갈까요? 안 가도 되죠? 네 다시 한번 갈게요. 얼굴 예쁜 이 얼굴 다시 예쁜 이 얼굴 얼굴 예 자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왔습니다. 예쁜 이 얼굴 울펜은 사나이 가슴 자 울렁대는 예, 한번 올라왔죠. 울렁대는 사나이 예, 여기까지 한 박자 갔어요. 그죠? 울렁대는 사나이 가슴 예, 자 서스펜션 가면서 뭐를요? 예, 앞차례치 올려줬죠. 가슴 수술함도 줄까요? 예, 더 세게 갈까요? 사나이 가슴 예, 자 이렇게 갈까요? 자, 울렁대는 사나이 가슴 쉬고 똑같아요. 이제 똑같이 가죠. A B A A A B A 이렇게 갔어야죠. 구시야 베리베리 구시야 다시 쉬고 하나 둘 셋 넷 구시야 베리베리 구시야 쉬고 딱이야 자기는 정말 딱이야 사랑을 탈래도 오케이 다시 사랑을 달래도 오케이 예 사랑을 달라고 했는데 오케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예 사랑을 달래도 오케이 해야 돼 오케이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단어 끊어가면서 사랑을 달래도 오케이 예 자 이렇게 갑니다. 예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사랑을 달래도 오케이 다시 한번 사랑을 달래도 오케이 투정을 풀어도 오케이 다시 달래도 오케이 투정을 풀어도 오케이 당신은 베리베리 구시야 똑같죠? 구시야 다시 셋, 넷 당신은 베리베리 굿이야 자 노래 쉽죠? 쉽죠? 예 노래 쉬워요. 예 하실 줄 알면 똑같은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노래가 쉽습니다. 자 2절은 남자 키로 한번 갈게요. 2절 갑니다.
제목이랑 똑같죠? 럭키야 베리베리 럭키야 이렇게 갑니다. 예, 자. 자, 다시 쉬고 하나 둘 셋 넷 럭키야 베리베리 럭키야 쉬고 내 생애 최고의 행운 쉬고 셋 넷 척이야 엄지엄지 척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웃음꽃만 가득하네요. 요, 요, 요. 이렇게. 하네요. 자, 다시. 웃음꽃만 가득하네요. 좀 영자야 미수가 잘 있거라 다시 영자야 미수가 잘 있거라 다시 영자야 미수가 잘 있거라 예 어떻게 했어요? 예 영자야 미수가 예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리 예 예리야 청수가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다시 예 자 영자야 미수가 잘 있거라 자 여기 가볼게요 쉬고 하나 둘 셋 넷 영자야 미수가 잘 있거라 오빠는 떠난다 오빠는 떠난다 떠난다 올라갔다 와야 돼요 오빠는 떠난다 그냥 떠나면 되는데 더 떠난다를 더 세게 해주는 거야 오빠는 떠난다 떠나면 떠나지 그냥 떠나면 되지 뭘 오빠는 떠난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떠나 그죠? 가고 싶으면 가지 자 영자야 미수가부터 갈게요 네네 영자야 미수가 잘 있거라 오빠는 사람을 찾아버렸다 이렇게 했던 다시 네네 내 사람을 찾아버렸다 오 굿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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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베리 굿이야 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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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긴 정말 딱이야 정을 부려도 오케이 당신은 베리베리 꽃이야 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절이 그쵸? 사랑을 달래도 오케이 두정을 부려도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 사랑을이 아니고 사랑을 달래도 오케이 두정을 부려도 오케이 당신은 그 다음에 당신은 베리베리 굿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비스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당신은 자 당신은 베리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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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끌고 가야 돼요 그쵸 베리베리 여섯 박자 가야 돼요 그쵸? 베리베리 올라갔다 내려왔죠? 예 네. 당신은 베리베리 또 굿이야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둘 셋 넷 당신은 베리베리 자, 할 수 있죠? 여러분, 쉽죠? 예. 자, 엄청 쉬워요. 보시면. 자, 남자 키로 1절부터 2절 쭉 가볼게요.
여자키로 한번 부르면서 마무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달려봅시다. 땅이야 사랑을 달래도
여기까지 가봤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네, 이번 주 신곡은 신유의 구시야였습니다. 다음 주 신곡은 임영웅의 별빛 같은 사랑입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